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을 모시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건강 유의 좀 바라시고요. 빠르게 비트코인 한 주간의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지난 한 주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퍼포먼스가 이제 굉장히 좋은 한 주였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10% 이상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원님?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번 갔다 왔죠. 53,000달러.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해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53,000달러를 갔다가 근데 뜻하지 않게 또 안 사던 친구들이 막 사기 시작했죠. 이 친구들이 엄청 사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동현님 말씀대로 주간 상승률이 계산해보면 11.09% 정도 한 주 사이에 가격이 올랐고요. 특이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졌죠.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총을 맞아가지고 또 뭐 거기서 어떻게 잘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급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총을 맞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8천 달러 정도에서 한 5천 달러 정도가 6만 3천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일종의 트럼프 에셋?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브랜딩 효과가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간 비트코인 추세인데요. 2% 떨어졌어요. 원래 여기 있던 가격이 다시 되돌아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우리는 크립토라 부르는 이 시장이 꼭 모멘텀이 예상 못하게 옵니다. 지난년도 하락장이 이어졌던 시기에 코인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된다라고 하는 오보로 이제 사실 이 상승장이 사실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거와 또 어떻게 보면 우연 참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암살 시도를 이제 당하면서 또 이것을 잘 견뎌내셨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좋은 쪽으로 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역시 이 코인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순 유입을 좀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제 독일 정부가 이제 압류했던 이제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매도세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 이제 거래소였던 이제 마운트 곡스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상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인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하락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아까 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효과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 넘게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세를 좀 봐야 되는데 재밌게도 한 주가 잘 유입이 됐습니다. 화면 좌측에 이제 보시는 표는 비트코인 유입을 나타내는 이제 표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들어왔던 물량입니다. 다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으로 순 유입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재밌게도 IBIT 즉 블랙록의 이제 유입세가 굉장히 많이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독일 이제 정부가 시장에 매각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한화로는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5만 개 정도를 압수해서 그걸 다 팔았잖아요. 6월 19일부터 다 팔았는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의 자료입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 이 5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언제 몇 개를 팔았는지를 트래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다가 몇 개 팔았다 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걸 팔아서 현금을 얼마 땡겼냐 계산을 해보니 28억 9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 1,300원으로 계산하면 4조 원
정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매도 평당가는 57,900이더라. 매도 평당가가. 그래서 28억 정도를 판 건데 아까 블랙록 얘기하셨잖아요. 이 28억 9천만 달러를 얘네가 팔았는데 블랙록이 이 기간 동안 산 게 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산 거예요. 받아준 거야 이거를. 이걸 안 받아줬으면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저희는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매도 평당가가 57,900이더라. 새로운 어떤 지지점이 도출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블랙록 이거 왜 사냐. 아무런 게 없이 사는 애들이 아니다 얘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블랙록은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막 10억 달러, 막 15억 달러 이렇게 터지는데 이 6월 달 같은 경우는 영업일이 20개인데도 그중에 블랙록 유출입이 제로인 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었어요. 10일 가까이가 제로. 여기도 보시면 지금 7월 3일이 제로로 나오잖아요. 1일도 제로로 나오고. 이게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보듯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얘네가 이렇게 혼자서 1억 달러 이상, 2억 달러 이상 막 이렇게 뭉텅뭉텅 사는 게 올해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3월에 전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뭔가 강력한 상승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플러스일 때 블랙록이 만든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양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한 18,000개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 IBIT에서 매수가 됐다는 걸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18,000개 정도면 하나로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온 결과 같아요. 동아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이제 살만한 이제 가격으로 내려와서 다시 블랙록의 이제 고객들이 이제 펀드를 통해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께서 연설을 하던 도중에 암살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살 시도를 잘 견뎌내셔가지고 화면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국뽕이 차오르는 이제 사진이 이제 찍혀가지고 투자 시장에 활기를 좀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 트럼프 효과는 왜 발생이 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께서 블록체인과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예전부터 좀 밝혀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아마 몇 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자신의 어떤 선거 자금을 비트코인을 이제 통해서 이제 받기도 했었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조금 몇 가지 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블록체인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또 시장은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트위터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께서 자신은 뭘 원하냐면 미국이 이 시장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즉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미국에서 모든 게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포부를 예전부터 좀 밝히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상승 요인으로 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비트코인 2024라고 하는 어떤 행사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국가 준비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은 조금 우호적으로 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아토믹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맥시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도별로 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를 좀 정리해 주셨어요. 2022년도에는 소수의 회사만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23년도에는 소수의 국가만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소수의 기관들만 이 비트코인을 상품화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특정 국가만 국가준비금으로 이 비트코인을 이제 도입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비쳤던 것 같고 세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목한 이제 부대통령이죠. 바로 JD 벤스라고 하는 부대통령께서 몇 달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견해를 좀 밝히는 영상을
영상이 사실 트위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분의 그 견해 자체는 지금 현재 SE 의장이 게리 겐슬러랑 상반된 견해를 좀 갖고 계세요. 게리 겐슬러는 코인이라는 것이 만약에 유틸리티가 있으면 증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 JD 벤스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규제라는 것은 반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만약에 코인이 유틸리티가 있으면 그것은 증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코인이 유틸리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사실 증권법 위반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게리 겐슬러는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좀 하시기도 했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JD 벤스 같은 경우는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이 사람은 그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그 2010년대 중반에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그때 야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가 있냐 저런 사람이 이런 굉장히 의문이 미국 사회를 들이닥쳤을 때 JD 벤스가 책을 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저소득층 흑수저 백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들인데 그걸 이제 자기의 자서전 식으로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인기를 끌면서 이제 결국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걸로 사실 미국 상원의원이 지금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뭘 했냐면 피터 틸이랑 같이 벤처 캐피탈을 했었어요. 피터 틸은 페이팔을 만들었던 창업가인데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 비트코인도 한 10만 달러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런 신종 자산에 대해서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게리 겐슬러를 건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막 부통령 됐고 미국에서도 부통령은 대통령의 어떤 약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이든이 백인, 노인, 남성이니까 젊은 흑인 부통령을 세웠던 것이죠. JD 벤스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조금 약간 나대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게리 겐슬러가 하는 게 거슬리는구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엿볼 수가 있고 어쨌든 트럼프 자체도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호재인데 JD 벤스가 들어온다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어떤 호재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7월 19일 이제 금요일 이제 오후 4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몇 시간 전에 이제 속보가 이제 떴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사퇴론이 시장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블록체인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라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무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벌어진 변화가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덩달아서 좀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바뀌어. 바이든 막 나이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세 번 정도 큰 말실수를 했었죠. 막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푸틴이라고 막 말실수 하고 그랬잖아요. 라이브 행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기기 쉬운 상대인데 바이든이 새로 후보가 바뀌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선 확률이 내려갈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또 변동성, 불확실성을 추가하기 때문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건 어쨌든 5만 8천에서 6만 3천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분 조정 일어날 수 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사퇴를 해서 올라오게 되는 후보가 누구냐면 지금 카밀라 해리스라고 바이든의 부통령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요즘에 같이 돌리고 있어요. 바이든 vs 트럼프 해리스 vs 트럼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1% 차이? 그러니까 둘 다 트럼프한테는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되는 걸로는 일요일에 아마 바이든이 사퇴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실제로. 약간 찌라시일지 아니면 뭐 진짜일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바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날짜는 7월 23일이 유력하다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임스께서 다음 주에 이제 런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ETF들이 이 ETF 비용을 이제 무료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ETF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시됐을 때 이제 첫 번째 매도세를 이끌어냈던 하나의 ETF였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되면 또다시 한번 또 초반에 좀 매도세를 좀 불러올 것이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ETF입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 비트코인 ETF 당시에는 다른 ETF 대비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다른 어떤 ETF로 갈아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ETF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2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2조 한 6천억 원 정도의 어떤 규모가 모이기 전까지는 무료로 사실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 무료 선언을 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저번 비트코인 ETF처럼 또 사람들이 수수료 싼 곳으로 ETF를 갈아타는 징조가 좀 보일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만든 ETF가 두 개가 나와요. 이번에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그래서 원래는 ETHE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투자 신탁을 ETF로 전환한 것이고, 이더하고 똑같은 티커를 쓰는 ETF를 또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미니 ETF라는 이름인데, 이 미니 ETF가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하는 그 ETF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ETHE에서 10%를 떼서 ETH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ETHE라는 투자 신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ETF가 출시된과 동시에 두 종류의 ETF를 갖게 돼요. 자기가 100만 원어치 ETHE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90만 원어치는 전환된 ETHE로 주고요. 나머지는 10%는 새로 만들어진 ETH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한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이런 손바뀜이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이게 물량이 얼마나 될 거냐 그랬을 때 이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하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대략 30% 정도가 손바뀜 물량이더라.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판매해서 다시 다른 ETF를 사지 않고 그냥 이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개의 ETF를 그레이스케일이 만든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명확해요. 의도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상품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놀아, 이런 이제 취지인데, 비트코인 때 3분의 2가 이제 이탈을 했던 걸 보면 이번에도 거의 준하는 물량이 아마 그냥 팔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가격 하락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다만 지금 무료로 이걸 제공하겠다라고 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승하는 물량 자체는 굉장히 초기에 또 환승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쿼터가 있는 거라서 초기 물량 뭐 20억 달러까지만 무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어쨌든 하락은 일어난다. 근데 그 하락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마운트곡스의 물량, 이거 시장에 진짜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화면에 있는 표시 자체가 8빌리언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소폭 내려가 이제 5빌리언 달러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한 30% 가량이 상한이 되고 있다라고 조금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환님은 마운트곡스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아직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 가지고 안 그래도 트위터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독일 물량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사실은 이제 크라켄으로 갔죠. 크라켄으로 갔고, 크라켄에서는 이 물량을 분배하는데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라켄에서 만약에 이 물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만 명이다,
그러면 만 명을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버튼 딱 누르면 동시에 만 명한테 쫙 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게 일시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팔 거고 물량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싼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지금 마운트 곡스 2012년에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 센스가 저는 이해력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저 물량이 있으면 그냥 받자마자 팔고 싸게 더 살 것 같거든요. 개수를 늘리는 작전을 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독일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마지막 5일 동안 판 물량은 4만 2천 개 정도인데 하루에 5천 개에서 만 개 사이를 나눠서 팔았어요. 이걸 굉장히 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블랙록 ETF니 뭐 누구니 뭐 이런 애들이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4만 개를 던졌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이 조절을 하는 주체가 크라켄에는 없다. 마운트 곡스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다만 그럼 이걸 진짜로 다 던질까?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비트코인이 이걸 던지기 직전까지 막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비실비실 되고 있고 내일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다 던지죠. 그건 확실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일어나 봐야지 이제 아는 상황이 모르는 거죠.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구 조선생은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